그래서 또 이제 자기 설명할 때 이리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장치로 특허를 낸 거예요. 방송 장비에서 프레젠테이션 장비로. 그래서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항상 세팅해 놨으니까 오면은 이제 포인터를 줘야지. 로지텍을 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설명할 때 해줘야 지금까지 강의 녹화가 불가능했고 원격 수업에 이 포인터가 없으면 사람이 안 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볼때제 얼굴 이리로 갔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다 여기 보죠. 내가 여기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이쪽에 살짝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꺾어지게 하려고. 근데 이게 너무 꺾어지면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살짝만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다음 장을 간다 그러면은 다음 장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이 파워포인트.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온 사람이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이거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제가 방송하기. 이제 방송하기를 넣고 하면 제 페이스북에 이게 녹화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뭐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내 방송장이 있어요. 그 서버에 쳐놓으면 나가는 거예요. 사내 방송 링크만 거기 주면 여기다 걸으면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쪽에다가 이제 줌을 키는 거죠. 이렇게. 줌이든 뭐 화상이. 우리가 지금 서버까지 다 만들어져요. 왜냐면 줌을 해보니까, 이놈이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대로 관리해. 많이 들어오면 떨어져 버려. 의도랑 다르게. 그래서, 저 포항공대에서 만든 화상회의를, 원래 오픈소스로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어. 그거를 깔아줘요. 그냥 다. 각 회사에. 뭐 얼마만 되면 해줘요. 그럼 자기 보안에 자기 네트워크니까 아주 항상 프레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줌은 지금 많은 사람이 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화질이 문제가 돼요. 그 트래픽 때문에 보안 문제. 이 거의 특징은 이제 이건 이제 V 스튜디오니까 좀그 비싼 스튜디오들을 마음대로 꾸미게 해놨잖아요. 저거를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저 배경에 이 배경에다가 이제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이 카메라도 바꿀 수 있고 여기다가 뭐 다림 로고를 하겠다. 다림을 넣으면 되는 거죠. 컬러를 난 바꾸겠다. 컬러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뭐 약간의 그 트랜스퍼런시를 줘서 뒤하고 좀 섞겠다. 뒤하고 이렇게 은은하게. 이거를 그 초보자들이 바꿀 수 있게 한 거예요. 3D를 다 바꾸세요. 이 안에 있는 이걸 없애고 바닥을 바꾸고 다 바꾸세요. 눌러만 해보면 돼. 자기 스타일로 만들고 키우고 줄이고를 다 하는 거예요. 책상을 뭐 키우고 바꾸고 다 해요. 그게 1차적으로 이제 이 스튜디오가 되면 그냥 카메라를 넣어야 되잖아요. 스튜디오에 뭐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맨들이 들어가는 게, 자, 1 스튜디오 아까 멀리 잡았어. 2번 카메라 여기다 잡아. 조금만 더 들어가자. 그러면 이 장면 세팅에 가서 그 장면, 5번 장면을 포지션을 들어가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튜디오에서는 테레비 갖다 놓고 테레비를 못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키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있잖아. 조금 더 키워. 그러면 여기 가서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옆으로 보내. 아니, 가운데로 보내. 뭐, 마음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3D 효과를 넣는다는 거는 스위처 믹서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일반 방송국 스위처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 스튜디오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각 카메라의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 더하기, 그때에 보여야 될 가상 칠판을 바꾸게 한게 특허예요. 그 장면마다. 다른 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스튜디오 방송국에서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테레비 갖다 놓고 사람 쓰고 카메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 이쪽 카메라 바뀔 때 테레비가 도망을 못 간다. 자동으로. 우리는 테레비가 이렇게 샥 하잖아요. 바꾸고 키워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저 이쪽 테레비가 커졌다는 사람이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테레비하고 사람이 있는데 카메라가 줌을 들어가자면 같이 커져. 그렇죠.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은 작아지고 칠판이 커져야 되잖아. 교실에서 선생님 칠판 봤다, 선생님 봤다 애들이 하고 있는데 이 강연 백도시 이런 거 하면은요 큰 스크린 있잖아요. 방사가 있잖아. 저것 때문에 큰 스크린과 사람 사이 약간 두고 저 뒤에 카메라 하나하고 가까이 카메라 두 개를 놓는 거예요. 저 뒤에 카메라는 사람이 작게 나오고 실제 스케일이에요. 사람이 작고 스크린이 커. 앞에서는 가까이 사람을 갖다 대고 휠도 위를 키워가지고 스크린이 작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앱,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또 선생님 말씀하시면은 선생님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냥 모든 거는 강연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입니다. 자료는 그때 안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료 다 알 수 있는 천재적인 학생 몇 명 안 돼. 컨퍼런스 갔는데 자료 보고 하지만은 자료는 느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막 일일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걸 큼지막하게 해줘요. 글씨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그 V스튜디오 비싼 데서는 어떤 걸 한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걸 가지고 또 계속 말씀해. 목사님처럼 목사님 우리나라 교회 한 거 하면요 목사님 설교 20분 하면 20분 동안 목사님 얼굴밖에 안 나와. 무지 지루한 거. 근데 우리는 변했잖아 지금 약간 살짝. 이게 어느 정도 저게 되면 알아서 저렇게 살짝 변하게 하는 거예요. 저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 뒤에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장면에서는 조금 사람을 빼고 자료를 이렇게 했다. 요번 장면에서는 사람을 좀 키워야 되겠다. 야, 여기서 있잖아. 사람을 좀 완전히 키워줘. 이렇게. 이렇게 키워줘요. 그러고서 얘는 이쪽 그 스크린을 작게 해주는 거예요. 저기다. 그러놓으면은 이거는 실제 카메라보다 엄청 키운 겁니다. 지금 화질은 좀 떨어진 거죠. 여기는 액터는 디지털 줌을 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기 4K를 추천하는 거예요. 액터는 4K를 써라. 조금 더 비싸요. 4K 옵션이. 그래서 이 화면을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줄여서 주고 여기 이제 선생님 보라는 거니까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제목을 좀 더 약간 줄여주고. 뭐, 다 이렇게 사이즈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 배치하고. 없애도 되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장면에 선생님을 훨씬 더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얘를, 만약 이렇게 갔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이, 교실에서도 이걸 프로젝터로 켜놨을 때, 교회에서도 목사님 LED에 이렇게 나올 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에 완전히 다르다. 이거 사람들 눈이요 저 디지털이 그 안이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쭉 변하면은요 자연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졸다가 갑자기 뭐가 변한 거야. 잠잘 때 눈 감고 자잖아요. 저 눈에 오는 디지털 프로세스 안 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포인터만 선생님이 일로 올라가면은 쭉 변해요. 이게 굉장한 강의 집중도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거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바꿀 때 저기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얼굴이 스틸 표정이 잘 보이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해도 충분히 된다. 카메라 하나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학생이 질문을 했다. 그럼 학생 질문하는 데 가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어떤 질문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크린이 많으면 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파워포인트, 하나는 오프라인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면 그거를 보는 성도들은 혹은 학생들의 줌으로 볼 때는 스크린 하나니까 하나에 나오는 건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줌 미팅을 하는 걸 써서 어거지로 프레젠테이션을 도큐멘트 쉐어링하는 방식에서 지금 자네보다 화상을 쉐어링하자 그럼 부식 불편해져요. 자 내가 화상 공유할게 얘기해서 눌러가지고 화상 공유시켜. 그럼 걔들이 또 화상공유 화면을 봐야 돼. 전부 그거로 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발표자 모드로 놓고 이것만 놔두면 선생님 강의를 보는 데서 선생님 것만 핀 딱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게. 여기서 선생님이 보여야 될 학생, 온라인 학생, 오프라인 학생을 보여주고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뭐 다른 카메라 스위칭 다 여기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줌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앉는 순간, 제가 여기 앉는 순간 우리는 그 VR 교실로 간 거죠. 다 생각을 거기가 있어. 학생도 거기 보고 선생님도 거기에. 요 이제 이 방을 누가 봅니까? 다 저걸 보고 있지.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한 이제 강의 문화를 만들어서 저런 교실로 이 나디아 연대기처럼 슉 들어가는 그쪽으로. 그럼 학생도 글로 들어오고 학생 들어와서 VR 공간에서 강의한 교실을 만들자. 그랬을 때 이 장면은
이거는 MBC, KBS에서 보지 못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우리 뉴스 같은 거 하면요, 세 장면 나오는 거예요. 아나운서, 어깨걸이, 빵. 그럼 찍어놓은 비디오 쭉 플레이하다 다시 아나운서, 어깨걸이, 빵. 이게 지금 뉴스 아닙니까? 시작할 때 한번 인트로 들어가 끝.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음악을 한다. 이제 배경음악을 하면 느낌이 좀 다르죠, 시작할 때.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좀 멀리 잡아가지고 여기서 오늘 교수학습 디지털의 제 전환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쭉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비전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음악을 싹 이제 가려주는 거죠. 오늘 얘기는 주제는 이 아이스튜디오의 챌린지입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뭐냐? 교실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걸 프로젝터 스크린에 보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옛날식으로 저기다 파워포인트 켜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땐 눈치껏 접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땐 지금 저기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무지 바빠요. 어디를 어떨 땐 딴 데 계속 보고 있어. 선생님이 막 여기 봐 여기 봐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 방에 와서 할 때는 이것만 봤잖아요. 여기밖에 안 보잖아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 한 곳만 집중을 하면 되고 프로젝터나 핸드폰에 있는 윈도가 가상 교실을 보는 윈도가 되는 그 스크린이 아니라 그걸 윈도를 통해서 멀리도 봤다 작업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반 수업보다 아이스 강의는 질적 향상이 된다. 교수자는 더 편하고 학습자는 몰입감이 된다. 교수자는 뭐 이거보다 하는 더 편하지. 여기다 지금 막 이쪽 거 보이고 저쪽 거 보이려면 아까 줌처럼 도큐멘트 쉐어링으로 넘어가고 누르고 뭐 번거로운 건데 강의 집중이 안 돼요. 뭐 할 필요 없어요. 다 되니까. 학습자가 편하고 학생이 더 몰입되고 교수자가 더 편하게 된다면 이거는 혁신이 된 거예요. 만약에 수업을 봤는데 학생들 20명이 그 수업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방법만 바꿨는데 공부가 더 몰입된다. 그럼 노벨상 줘야 되잖아. 선생님이 안 가르쳤는데 선생님 더 이쁘게 나오고 애들이 볼 때 부담 없다. 이거 우리나라의 교실이 30만 개가 넘습니다. 천지 개벽이 나요. 더군다나 이거를 보는 거를 보고 수업을 했는데 과거보다 낮았는데 이게 녹화됐잖아요. 그 다음날 못 본 사람 다시 볼 사람 이거 보면 똑같은 그 수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는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걸 만들어놨으면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남았을 텐데. 그래서 강의가 녹화가 안 됐던 과거는 강의가 녹화하는 카메라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교실에 방송사들 들어가 찍으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PD들이 와서 참 곤란해요. 강의 찍기가. 그래서 안 찍고 돈이 들고 불편해서 안 찍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 생기는 거예요. 방식이 이제 이런 그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되는데 이게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 이게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하여튼 싱가포르 폴리텍에 초청 스피치를 했어요. 그 키노트 스피킹 누가 하고 제가 이제 기술을 하는데 그때는 아이스 소개하려고 가져간 거예요. 이동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거 안 쓴 거지. 이 프로젝터가 어두우니까 여기가 어두워요. 발표자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 이건 완전히 파워포인트 발표장이지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져간 조명으로 그린을 이렇게 약간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스틸 어둡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커지고 작아지니까 이거 보세요. 전부 핸드폰 사진 찍고 난리 났잖아요. 이런 강연장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제 눈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 보고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카메라가 여기 저 여기 카메라를 보고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저 앞을 보면 제 눈이 모든 사람하고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지금은 이제 눈이 어둡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눈동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제 눈이 전부 프라이빗 아이 컨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필탈라를 가지고 조명을 해서 눈이 명확히 정이 나. 그렇게 해야 이 선생님 마음이 전달되는 거. 그거를 그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바라보고 얘기해야 교실에 와서 선생님의 그 모티베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이 How to solve 이런 거는요, 그 칸스 아카데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시 눈맞춤이 되는 세계 최초의 방식을 만든 겁니다.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동시에 뭐 신이 아닌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가르치고 목사님 뒤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은 이런 거 다 넣어봤잖아요. 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나올 때 여기는 극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는, 그 다른 데 안 보죠? 거기 보잖아요. 보는데 여기 나오는 게 아름답게 나와요. 이 사람들 전부 얼굴이 긁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로 비록 이렇게 일반 교실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스튜디오로 이쪽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보면 크로마키 아니더라도 이 강의 보는 쪽하고 이쪽에 앉아서 선생님 있는 데를 봤을 때 투표해보자. 이쪽에서 50% 학생이 듣다가 저쪽 방에서 50% 듣다가 왔다 갔다 시켜놓고 딱 보팅하면 100% 자신 있잖아. 그거는 원격 텔레 있잖아요. 텔레 비디오가 됐잖아요. 카메라 가는 거 한다고 막 난리나게 텔레 비디오 아닙니까? 텔레 비디오 시대는 지금 100년 가까이, 거의 한 70년 가까이 왔는데 텔레 프레젠테이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보면 텔레 비디오 지금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은 언제 나오고 다 하는데 텔레 프레젠테이션은 꽝이에요. 텔레 프레젠테이션 뭐야 그게? 프레젠테이션 텔레 어떻게 해? 거기 교실 가서 해야지. 이게 우리 관념이에요. 나는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퍼즐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레볼루션, 교실에서 저 강의를 봤더니 애들이 더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거 저를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화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이 스마트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는 게 낫다면, 여기는 여기 온 사람을 일로 그 교실을 이쪽에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젝터 저 스크린이 암만 커도 여기서 핸드폰 보는 것만큼 안 큰 거예요. 이거는 삼각형 그려보면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저희가 깨알 같은 글씨가 다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스마트 클래스라고 정의하자. 그리고 또 위키피디아가 쳐봤어요. 왜냐면 스마트 클래스가 너무 일반적인 단어고 구글도 스마트 클래스, 삼성도 스마트 클래스니까 그걸 쳐봤어요. 안 나와요. 왜냐면 스마트 클래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단어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내가 스마트 클래스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동의할 만한 게 된다. 예, 저는 이제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가 아주 지금 완전 파퓰러하게 접근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서버를 갖게 됐으니까 이거만 켜주면, 프로젝트 하나만 더 넣어주면 완전한 하이브리드 교실이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지금 배운다고 그 전자칠판에 쓰고 강의하는 거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강의예요. 쓰는 시간도 있고 뭐하고. 그런데 보통 요새 동영상이 10분 넘어가면 잘 안 봐요. 강의는 선생님 짧게 요점만 하고 학생들이 숙제를 내주면 돼요. 공부하라고. 저는 이 지금 이 텔레클래스 원격 수업을 한번 해보셔라. 특히 교실 투 교실, 한 교실에서 하고 대원대가 거기 있는데 하고, 또 대원대가 서울에 조그만 여기 스튜디오 쓰는 거예요. 여기 쓰여서 거기 강사들이 여기서 하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학생들이 나오게 나오고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저희가 이런 스튜디오를 이제 전국에 많이 만들기도, 학교 안에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렌탈로 해도 되고 설치해서 하는 건 더 낫겠지만, 그리고 전용 서버들을 구축해 드린다. 한 2,500만 원이면 다 구축하고 원격 제어해주고 완전 그 회사 이름으로 웹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냥 링크 보내주면 탁 되는 거예요. A 선생님 방, B 선생님만 따로따로 거기서 다 그룹 하는데 토탈이 1,000명을 하느냐, 동시 1,000명이 들어오느냐 10,000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비만 학교가 웹 서버 넣은 회사랑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뭐 KT랑 하든 어디랑 트래픽 문제는 보통 학교 트래픽을 발생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의 거는 저는 지금 이제 교실을 대면 비대면으로 하고 강당은 LED로,
또 웬만한 큰 대형 교실은 프로젝터 서너 개로 이게 연결해서 우리 컨트롤러 탁 달아가지고 폼나게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 뒤에도 있고 앞에도 앞에서 해야 되죠. 앞에서 앞에 나와서 하고 똑같은 장비에 카메라만 이쪽으로 비치면 앞이고 뒤로 가서 더욱더 가서 뒤에서 하시면은 학생들이 보는 걸 같이 보는 거죠. 그게 눈높이 교실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보는 장면, 아까 목사님처럼 성도들이 보는 거를 목사님 보면서 설교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원격 교실하고 이걸 붙이자 하는 건데 이게 대전 TP라는 데서 이 방송 여러분 장면에 보시면 한 번씩 보시면 여기 스프레이 10개를 만들었어요. 저게 대전의 화학연구소 기관장님들처럼 아무 데서나 스프레이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이걸로 저렇게 한 거죠. TP에다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박 부장님도 거기 북까지 가서 거기다 지금 우리가 그 특허를 내고 있는 방식은 이런 가상 교실 안에 선생님 보시잖아요. 뭐 사진 찍고 선생님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저처럼 아무 데서나 회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금 각 TP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똑같아서 이 안에 이 장치는 이렇게 그 스위처 기능, 실제 카메라들 스위칭하는 거. 지금 아예 교실용이나 스튜디오 꾸미는 거에 공사가 복잡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이 패키지를 이제 높낮이도 조정되고 카메라 위치되고 해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요걸 같이 파는 거죠. 옵션으로. 그냥 공사할 게 없어요. 이거 그냥 용달로 가서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이제 모델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로마키만 하나 켜야죠. 네, 네. 크로마키 넣어야 되죠. 이렇게 지금 이것도 그 어디더라 그 동구청인가 어디죠 여기가? 저기가 그 강동구청입니다. 네, 강동구청에 넣어가지고 여기 저 구청장님이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는 갔었어요. 오프닝 해가지고 거기 학교에 관할 60개 학교 선생 중에 4단 선생님이 여기 와서 수업을 한 거 이렇게 아무 작동 혼자서. 그리고서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꽤 많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여기 가면 뭐 그냥 네이버 추천해서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화 드리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강원대학교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산업 현장 교수 위촉식 한 지금 한 7회 정도 되거든요. 아하. 그걸 원래 세종문화회가 있는 큰 데서 했었는데 220명 정도 규모인데 그거 행사 좀 도와달라고 그렇지 그거 비용하고 좀 견적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지금 작성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한테 얘기해놨어요 저기.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저쪽에 가산의 회의실에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여기 이제 더 크게 많이 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올인원으로 티켓에 다 넣었잖아요. 넣어서 갔던 거를 이제 그 안에서 이런 거 다 하게 해가지고 그 장비들을 뭐 이건 다 이제 아는 내용들이고 장비들을 그 이렇게 만든 것만 그냥 서버를 이렇게 다 꾸며서 보냈는데 이제는 이런 스튜디오까지 되게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회의실용 이제 교수님 방에 이렇게 한다거나 또 1인 스튜디오 교실 여기다 이걸 넣자. 이제 그것까지 개발을 끝내서 모델들이 이제 여기 좀 많죠. 지금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이렇게 있고 그걸 이제 교실에도 다 놓고 회의실에도 다 놓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밑에 300, M스튜디오 300P라는 거죠. 아이스 300이라고 하고 400, 4000 뭐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나와서 여러 기능들이 이제 좀 설명을 한 거고 뭐 약간 이런 이제 정부 행사 같은 걸 이걸로 많이 했죠. 이것도 그 실제 그 장관님 오셨을 때 뒤가 빨간색이라 그냥 한 거죠. AR로. 교육부에서도 학교 시설에 참석자도 보이고 파워포인트 보이고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대담할 때도 우리가 아까 지금 잘라서 하는 것 같고 학교 현장에서 이거 지금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그 이걸 행사한 거죠. 강단 같은 거 이걸로 하면 멋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SN 이렇게 하다 이제는 이렇게 만든 거죠. 마이크로 스테이션 컨퍼런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건 교실에 들어가거나 1인 스튜디오로 하고 또 이동식 노트북을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을 했고 이건 들고 다니면서 방송국이 되게 하는 키트에서 가방만 3개 들고 다니면 다 되게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트롤룸 뭐 부조주조 없이 이걸로만 하자. 여기 이제 브레이크아웃 박스에 옆방으로 다 보내주면 되죠. 할 수 있죠. 다 똑같이 이쪽에서도 이런 게 이제 실제 우리가 그 가서 한 거예요. 가서 할 때 이렇게 내보내고 방송하고 요거가 아까 그거죠. 들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방송실이 다 복잡하게 있어요. 지금 있는데 다 불이 꺼져 있어. 왜냐하면 방송실 가서 촬영하려고 그러면 다 일들이 크게 생각해요. 그냥 방송실에 있는 PD하고 촬영하는 애들이 와야 되고 선생님 뭘 찍은가 기획을 해야 돼. 이 교수님들은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야 알아서 찍어 이거. 그러니까 가면은 무조건 선생님 여기도 요만하게 나도 파워포인트 이만하게 한 시간 내내 찍는 거야. 이게 없고 선생님 크게 안 나와.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아까 있는 그걸 여기다 넣고서 끝내자. 이 책상 갖다 주자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 말고 교실도 교탁을 넣고 뭐 안에 교탁에 배선을 버리고 복잡해. 다 빼고 이거 하나 넣고서 끝내자 이렇게. 이게 지금 서울예대 지금 하나 설치하는 건 뒤에다 해놨어요. 뒤에다 앞에는 그냥 교탁 쓰게 하고 뭐 그런 이제 옵션들을 만들어서 여러 환경을 이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교실도 저는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앞에 줌 다 나오니까 여기서 초방에 지금 그게 꾸미고 있어요. 이제 이동식으로 노트북을 좀 빵빵하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에 이제 소프트에 얹어서 가자. 거기는 이수들 주로 하죠. 왜냐면 크로마키가 아니니까 좀 싼 거. 이건 이제 소프트에 한 이제 500만 원 정도 되는 걸 넣어서 이런 키트 꾸며가지고 7,800만 원 되게 한 거죠. 하여튼 그 오늘 뭐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마운데 일단 이제 이런 걸 다 한번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끝날 때 이렇게 엔드를 하고 이제 끝을 내는 거죠. 바이바이.